그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말이죠. 이야. 그럼 혹시 은서 양 뭐 사춘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온 거 같아요. 왔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자유를 원해 진짜. 아, 자유를 원해요.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하네요. 엄마랑 아빠랑 계속 못 놀게 하니까 친구들이랑. 저희 그냥 진짜 하루라도 죽기 전에 진짜 하루만 갑자기 가슴이 나. 죽기 전에 가슴이 나. 마음 편히 해가지고 진짜 마음 편히 친구들이랑 그래. 막 놀고 그래? 친구들이랑 한번 잡고 싶고.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네, 진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내일 그 회장님이랑 그 회장님 그 임원 수련회를 가요. 그거 참으면 되냐? 훈련 받으러 가요. 아, 그거 됐네. 좋죠. 그 집을 나가봐야 돼. 그래야지 그 집이 또 그리운 줄 알고. 정말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제대로 완전히. 임원수련회 훈련 받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친구들이랑 수영하고 진짜 내일은 정말 기대되네요. 어, 감정이 기폭도 심하네. 그죠? 어, 참 좋아. 어, 참 좋아 진짜. 따님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아버님은 갱년기가 찾아와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세요. 엄마도? 아, 형 살았네, 형 살았네. 어떡하니. 알겠습니다. 남자 은서야, 그 내일 그 수련회 가니까 집을 떠나서 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리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서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저 김홍수 가족에게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은서 양도 뭐 저기 피곤하면 가셔도 됩니다. 아, 여기 재밌어요. 괜찮아요. 아, 여기 재밌대요. 네, 알겠어요. 좀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둘, 셋은 누굽니까? 자, 시우군. 아, 예, 어. 보세요. 시우군은 하나, 둘, 셋이 왜 시우군을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들이랑 놀 때 엄마가 정시우 빨리 와. 하나, 둘, 셋. 아이고, 엄마가 왜 이렇게 시우군을 부를 때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공부하라고요. 안 오면 엄청 혼나요. 아,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한글 공부요. 한글 공부? 네. 어. 그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노는데 조금 좀 예, 알뜰해 있고 공부 쪽으로는 조금 좀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글을 깨게 해줘야겠다. 아. 그런 생각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시우를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시우는 공부가 싫으니까 엄마가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뭐라고 울었지 그때 엄마한테?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 어렵지. 뭐가 어려워요 한글 중에서? 제 이름자 후때 후 호를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고 리을을 한 번에 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후자를 가운데 동그라미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히읗자를 안 쓰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제 동생 시현이가 옆에 있을 때가 또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 동생 시현이가 먼저 답을 말해버려요. 아,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동생이 먼저 말해버려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2살 차이에요. 5살인데 딸이라서 좀 빨라요. 오. 아들은 조금 느린데 딸은 좀 빠르잖아요. 그것도 공감대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 딸내미가 먼저 같이 가르치면 어깨 모노모로 이렇게 보더니 나무 먼저 읽어버리고 낙타 먼저 읽어버리니까 시우가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자기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7살이니까 시우군 구구단하고 한글 공부가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아, 그래야지만 저 개그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알았죠? 네. 아빠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개그를 해야죠. 근데 이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이걸 한다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미듬. 어? 뭐? 이름?
자기는 아니 믿음군 때문에 지금 슬퍼한다는 얘긴데.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가요 믿음이랑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무화빵 녹아 흙기 전에도 막 그렇고 막 쉬는 시간.